신랑이 10년 전부터 곱게 풀린 망아지 마냥 동남서북으로 돌아다녀서 이 여자 저 여자 시집고 다녀. 시부랄. 그러면서 왜이 말을 하냐면 자기는 해도 되고 자기는 돌아다녀도 되고 자기는 놀아도 되고 그러는 지밖에 모르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근데 내 마누라를 1분 1초를 두지를 못해. 왜 두지를 못하는 줄 알아요? 지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마누라도 나한테 보복을 할까봐, 나랑 똑같이 할까봐 불안증으로 인해서 지가 어디를 나가지를 못해. 지가 지은 죄를 가지고 만약에 싹싹 빌기라도 하면 엄마는 억울하지 않아. 근데다가 뭔 놈은 그렇게 자신감이 강한지, 뭔 놈은 그렇게 자신감이 어디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의 너무나도 엄마한테 미안한 감이라고 좆도 없어. 그런 신랑하고 엄마가 살고 있는 똑같은 여자로서의 한편으로는 불쌍함이 들어오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말이지만 엄마가 너무나도 답답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엄마를 보면 너무 안쓰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엄마를 바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이 말을 하냐면 또 10년 전에, 12년 전에 엄마가 이사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이사를 가시면서부터 이 사람이 바깥으로 더 돌아다니기 시작한 지가 아마 말도 못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는지, 그리고 이 아저씨가 무슨 돌아다니는 일을 하셔? 무슨, 어디에서 뭐 이렇게, 되게 보면 막 성격이 밝지도 않은 건데, 성격도 되게 밝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여자 만날 때만 눈이 총총총 거르는 건지 아니면 나갈 그 꿍꿍이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쪽만 이렇게 머리에서 뇌에서 그걸 굴리고 있는 건지 도대체가 엄마한테 전혀 죄책감이라는 게 들어오지를 않아. 10년 전, 7년 전그 무렵부터 엄마가 용케 지금 아저씨하고 살고는 있었지만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엄마가 이별을 할래,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해. 죽어서 나갈래, 살아서 나갈래야. 근데 이 아저씨가, 술을 먹으면 또라이가 된대요. 술을 먹으면 또라이가 되고, 술을 먹으면 배는 게 없이 다 집어 던져버려. 엄마, 3년 전, 4년 전에, 이 아저씨로 인해서 내 머리가 분명히 맞았다는데. 그 전에 아저씨가 물건을 던졌는지, 엄마를 때렸는지, 뭐가 됐는지, 머리를 맞았는지, 몸을 맞았는지, 온통 뭐가 맞았는지, 엄마 몸이 하나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구석이 없을 만큼의 내가 너무나도 많이 아프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럴 만큼의 바깥에서는 효인이야. 바깥에서는 효인이야. 엄마가 끄덕끄덕거리기만 하시면 아무도 몰라. 네. 바깥에서는 정말 천하에 없는 효인이고, 천하에 부러워할 만큼의 없는 부부지간이에요. 근데 이 시부랄놈 인간이 집구석만 들어오면은 무슨, 진짜로 360도 각변해서 눈에 살기가 나오다 못해, 주워 담을 정도로 이게 배는 게 없다고, 그런 인간하고 엄마가 어떻게 버티고 살았어요? 몇년 전에 그랬죠. 엄마가 밤에 짐 싸고, 야밤도주 하려고 맘 먹었다가도 잡혀서 끌려 들어왔어? 그런 적은 근데 없는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의 이 사람이 눈과 뇌가 항상 이 잠을 못 자는 것 마냥 곤두서 있어요. 곤두서 있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 수전에 이 사람이 아저씨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손을 댔다는데 그 말은
한량액기가 되게 많은 분이에요. 네. 그건 알죠, 엄마가. 네. 한량액기가 많은데 왜 작년에 주식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왜 이 아저씨한테 3년 전부터 돈이 큰 돈이 왜 바깥으로 새어 나가기 시작을 했나요? 그러면서부터 더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본인 스스로가 그걸 화풀이를 엄마한테 했다라는데. 뭐 여자를 만났으니까 뭐 집을 나갔으니까. 한 2년, 3년 전에, 2년 전에. 보따리 싸고 나갔어요, 진짜.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아니야. 이 아저씨는 3년 전에 집은 나갔지만 시초는 분명히 7년 전이었어요. 7년 전부터 엄마한테 보이지 않는, 엄마한테 내색하지 않는, 티 내지 않을 만큼의 분명히 바깥에서 기집질을 가지고 놀았을 것이고 여기저기 가서 자기가 한량의 끼를 펼치고 살았을 것이고 그러면서부터 3년 전부터 이 사람은 분명히 금전과 금전과 입의 구설로 인해서 이 사람은 망신수가 분명히 꼈었어야 돼요. 껴면서부터 엄마하고 분명히 3년 전에 이별을 할래요. 죽어서 나갈래요. 살아서 나갈래요. 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어왔었어야 되는 게 맞았다라는 거지. 근데 왜 아직 서류에는 도장이 이렇게 인주가 아예 찍혀 보이지는 않아. 이혼이요? 이혼 안 해요. 살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나갔을 뿐이지 서류상에는 인주가 찍혀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잠깐. 근데 반성이라는 건 하나도 김이라는 거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엄마, 어떻게 살을 거야? 지금 많이 괜찮아요? 좋아졌어요. 그 버릇 어디 가? 그냥 뭐 애는 이제 키워야 되니까 그냥 애들만 보고 사는 거죠. 참 엄마 대단하다. 극복을 했어요. 이제 극복을. 극한 직업이야? 나는 나라면 엄마 못 살아. 나라면은 못 살아. 18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라면은 이렇게 못 사는데 참 용케. 엄마도 무덤덤한 거지. 아니 무덤덤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무기 아닌 무기인 자식으로 인해서 엄마가 아이들은 키워야 되니까 산다는 소리는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내년 수전에 다시 이 사람이 발동이 다시 걸린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한량의 끼는요 엄마 죽었다 깨나도 못 버려요. 그리고 못 재워요. 재울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에 재울 수는 있어. 잠시 잠깐에 뭘로 인해서 재울 수는 있어. 하지만 이게 이미 맛을 알아버렸어요. 신랑이 이미 맛을 알아버렸고 지금은 뭐 미안한 감이 조금은 들어서 엄마하고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반은 바깥에 이미 가버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 수전에 내후년 수전에는 엄마네가 다시 집안의 시끄러운 소리가 뚜렷하게 다시 나면서 그때는 정말로 인주를 도장을 찍을래 찍자라는 소리가 뚜렷하게 나온다는 소리를 지금 들리거든요. 그래놓고 만약에 엄마가 그때는 결정은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엄마 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들어와. 헤어지게 되면 헤어지는 거고 이제는 그래요. 뭐 못 살면 헤어지는 거지. 이제는 뭐 별로 무섭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무덤덤한 거예요, 엄마가. 처음에는 이제 볼 거 안 볼 거 다 봤지만 지금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각방 쓰기가 뭐 그렇게 처음부터 쉬웠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서로 간에 그림자 아닌 그림자 취급을 하고 사는데 뭔 낙으로 사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수전에는 이별수가 있으니까 들어왔을 때 엄마가 선택은 엄마의 선택이 목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엄마가 잘 알아놓고 나면은 분명히 좋은 해결점이 찾아온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거든요.